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더뉴 아우디 A5의 신차 발표 회장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출시된 A5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A5 45 TFSI 콰트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차량들은 전부 다 사륜구동으로 출시가 되고요. 가솔린 모델, 2.0L 가솔린 모델만 출시를 했습니다. 디젤 모델의 도입 계획은 없다고 하고요. 불과 며칠 전에 아우디가 디젤과 관련된 어떤 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지금 뉴스가 좀 나와 있는 바가 있는데, 현재 모델은 가솔린이기 때문에 그런 디젤 모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이 A5가 지금 2세대 모델인데 2019년 말에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는 2016년 말에 출시를 했습니다. 17년형 모델로. 그러니까 최소 2년 이상 늦게 나온 건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회사의 문제나 인증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해외에서 페이스리프트 모델 거의 공개된 거 아니냐 하시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2020년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 2021년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뭐 1년 반 정도의 시간은 더 있어야 글로벌에 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그 모델이 국내 출시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5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경쟁 차량으로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BMW 4 시리즈 그랑쿱,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아테온, 그리고 이제 국산차로 보면 사실 스팅어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델인데,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랑 비교를 하자면 아테온이나 스팅어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국산차와 수입차의 그런 가격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직접적인 경쟁은 아테온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체급의 차다. 아반떼랑 소나타 중간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오늘은 엔진룸부터 볼게요. 네, A5 스포트백에는 2.0L 4기통,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갑니다. 최고 출력은 252마력, 최대 토크는 37.7kgm인데요. 7단 S트로닉이랑 결합이 돼서 0-100이 6.0초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현재 보시는 모델은 스포트백 모델이고, 쿠페랑 카브리올레 모델도 같이 출시를 했는데, 쿠페는 5.9초, 카브리올레는 6.3초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밌는 게, 이 차가 사륜구동 모델인데, 보시면은 지금 옆에서 봐야지 보일 것 같은데, 이 엔진이 세로 배치예요. 세로 배치 엔진이 지금 전륜축의 거의 앞쪽에 걸쳐 있거든요. 이런 세로 배치 엔진은 후륜구동에서 쓰는 이런 형태고, 축에 걸쳐 있거나 전륜축이 아니면 전륜축보다 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A5 스포트백의 그 엔진 그리고 변속기에 이 세로 배치된 엔진의 힘이 후륜 쪽으로 가다가 이 바로 뒤에 변속기가 있거든요. 그 변속기 있는데 뒤쪽에 디퍼렌셜이 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륜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디퍼렌셜에서 앞쪽으로 다시 이 동력을 배분을 해주고요, 뒤로는 또 동력을 이렇게 가운데서 반반 나눠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후륜 이런 세로 배치 엔진이라고 하면 뒤쪽 디퍼렌셜에 갔다가 사륜이면 다시 앞으로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중간에 디퍼렌셜이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뭐죠? 네, 전면부의 모습은 신형 A4랑 비슷합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면서 보닛의 라인도 더 많아졌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날렵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데요. 우선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이 앞쪽, 보닛 앞쪽 라인이 굉장히 앞으로 확 내려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앞쪽이 마치 바닥에 닿을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보닛 라인은 그렇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로 A4랑 동일하게 이렇게 기역자가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인데요. 여기가 이제 DRL 그 주간 주행등이 되고요. 요 위에 라인이 투웨이 방식으로 돼서 방향 지시등을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전 처음에 등이 그 LED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반사만 되는 하얀색, 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냥 반사판이더라고요. 이 위에 눈썹처럼 생긴 데도 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릴은 육각형 그릴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우디 마크 있는 쪽은 또 이렇게 자잘하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해놨고, 여기 레이더가 없으면 반자율 주행은 어떻게 하나 싶지만은, 반자율 주행 기능은 이쪽에 레이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맨 아래쪽까지
전부 다 뚫려 있네요, 그릴은.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A5 스포트백에는 S라인 외관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전면에도 이런 립들, 그리고 측면 립도 그렇고 후면 휠까지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선들이 날렵하게 잡혀 있고 에어 인테이크도 있고, 저는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게 이 범퍼랑 휀더 라인 자체가 뭔가 퍼즐을 잘 맞춰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차의 전면, 측면, 후면에 전부 많아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딱 그림자가 져서 샤프해 보이는,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 S라인 엠블럼 박혀 있고요. 이거부터 설명해야 돼요. 휠이 20인치입니다. 252마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휠이 20인치고 타이어는 265 사이즈입니다. 그 30 시리즈거든요, 지금. 타이어는 컨티넨탈, 컨티 스포츠 컨택트인데 사실은 굉장한 오버 스펙이죠. 휠의 디자인 정말 멋져요. 이 휠이 과거에 쓰였던 S5 같은 데 들어가던 휠이 이번에는 이쪽을 조금 깎아서 굉장히 멋스럽게 디자인되어 있고, 휠의 크기랑 타이어의 크기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A5 스포트백에는 전자제어 댐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고, 근데 대신에 뭐 차고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건 아니고요. 측면 라인은 스포트백이다 보니까 뒤쪽이 이렇게 유려한 곡선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기존의 1세대 모델이랑 라인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두 대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은 확 차이가 나겠지만은 전체적인 라인은 비슷합니다. 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갔고, 이 아래쪽도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갔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 안쪽이 한 번씩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면 그림자가 엄청 많이 집니다. 진짜 막 종이접기 손톱으로 빡빡 눌러접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보다 라인이 많아져서 기존의 아우디가 약간 멋있고 유려한 곡선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씩의 심심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들이 완전 없어지고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라인이. 디자인 칭찬을 많이 했던 차 중에 하나가 아테온인데, 아테온에 버금갈 만큼 충분히 이 선들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뒤쪽도 똑같이 265에 30 사이즈, 30 시리즈의 타이어가 끼어지고요. 주유구는 여기 위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스포트백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후면 라인인데요. 전면, 측면, 후면 중에서는 후면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입체적이면서도 과하지 않으면서도 하이테크적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라인, 이 앞에서 보셨던 기역자 라인이 여기도 그대로 이 면발광 LED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뭐 A7 같은 경우에도 이런 테일램프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빗살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좀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라인 쪽도 한번 이렇게 면이 더 있어요. 올라오고 한번 살짝 접고 한 번 더 들어가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부 아래쪽은 테일 파이프가 양쪽에 위치를 하고요. 파이프의 직경도 꽤 크네요. 전동식 테일 게이트도 적용이 됐고, 이제 스포트백 모델이니까 이렇게 뒷 유리까지 같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트렁크 길이는 굉장히 길게 그 뒷좌석 저기까지 이렇게 손이 안 닿을 정도로 깊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트렁크가 보시면 턱이 있어가지고 한 15cm 가까이 되는 턱이 있어요. 그래서 짐을 뭐 넣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짐을 뺄 때는 조금 여기에 걸려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트렁크가 파여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딱 걸리기 좋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자체는 굉장히 네모 반듯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고요. 양쪽에 그물망 위치하고 있고, 아주 100% 평평한 느낌은 아니고 여기쯤부터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폴딩을 해볼까요? 폴딩을 하면 평평하죠. 그러니까 폴딩했을 때 평평한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살짝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고, 아래쪽에는 템포러리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가 사실은 좀 특히 계기판 쪽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으니까 실내를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도어 손잡이가 이렇게 위쪽으로 열린 형태예요.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 추세인데 폭스바겐 그룹에서요.
이런 도어 손잡이가 달려 있고 스포트백 모델답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끝까지 열리진 않습니다. 조금 남네요. 여튼 실내 한번 볼게요. 실내는 사실 1세대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첫 번째로 보실 게 이 클러스터 쪽인데요. 전부 다 디지털로 되어 있고 맵을 좀 줄였다가 키웠다가 할 수 있고 이 내비게이션 맵의 품질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다양한 정보들을 표출할 수 있게 적용이 되어 있다. 좌우 쪽에는 이제 수온계랑 저쪽에 연료 게이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스티어링 휠은 지금 3스포크 형식인데요. 이 텔레스코픽 범위가 굉장히 좀 간격이 커가지고 운전 포지션 맞출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스포크 사이의 공간도 굉장히 넓고 얇아 보이는, 실제로 잡으면 얇진 않은데 얇아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센터에도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요거는 터치는 안 돼요. 터치는 안 되고 이 밑에 이제 컨트롤러로 조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도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 어댑티브 서스펜션의 이 감도가 바뀜에 따라서 차량의 승차감 이런 것들을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시승은 못 해봤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다음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것도 굉장한 포인트예요. 이 송풍구 디자인이 이 맨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이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포르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멋있는데 여기는 송풍구가 아니고 모양만 디자인만 송풍구처럼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지금 이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달린 부분만 송풍구가 있습니다. 버튼식 공조 장치인데 이거는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같은 게 돼요. 이렇게 손을 대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 굉장히 칭찬하는 바입니다. 이거 되게 잘 만들었고 이 레버의 조작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열선은 있는데 여기가 통풍 자리겠죠? 통풍 시트가 이 스포트백, 쿠페, 카브리올레 모델에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를 기다리시던 분들은 아쉽게도 만나볼 수가 없고요. 이 아래쪽 레버는 드라이브 셀렉터랑 뭐 기타 버튼들이 있는데 이 좀 더미 스위치가 세 개나 있네요. USB 엔진 시동 버튼 앞쪽에 두 개의 이 컵홀더가 위치를 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도어 패널 이 위쪽에 손잡이 부근에도 있고 여기 이 컵홀더 쪽에도 있고 이 센터 콘솔 옆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 도어 패널 쪽에도 들어가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굉장히 얇고 작아 보이는데 곳곳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기어레버는 이렇게 넓적한 형태로 아우디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기어레버를 채택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요 지금 다이얼을 돌릴 때 손목을 딱 대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금 버튼이랑 트렁크 버튼 이렇게 있고 되게 간단하죠? 센터 콘솔이랑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USB 하나 있고 옥수단자 하나 있고 시트는 되게 과격하게 운전을 해도 좀 몸을 잘 잡아줄 것처럼 생겼습니다. 시트도 편안하고 시트 질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지금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라고 해서 이렇게 하이글로스 재질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위에 이 헤드라이너도 거의 검정? 뭐 회색? 진회색? 정도 되는 이 색깔로 전부 다 통일이 돼서 조금 뭐 제 기준에서는 스포티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또 밝은 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니까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고 아무튼 시트 편안하고요. 뒷자리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앞에 운전석을 제 포지션이랑 비슷하게 맞춰놓은 상태고요. 또 제 키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73입니다. 73이고 다리가 조금 긴 편인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주 넓거나 좁은 정도는 아니고요. 무릎 공간은 이 정도 되겠고 시트 높이나 방석의 길이는 충분해요. 방석 길이가 2열 방석 길이가 짧은 차량들이 많은데 지금 이 A5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방석 길이가 충분한 길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장을 많이 파놨는데도 불구하고 위쪽 공간은 조금 답답해요. 사실 뭐 한 요 정도가 남는데 저보다 키 큰 분들은 분명 머리가 다 할 것 같아요. 아래쪽 공간은 괜찮고
머리 쪽 공간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루프가 파노라믹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듀얼 방식은 아니고요. 그냥 이 앞좌석 승객까지만 가는 약간 넓은 일반 타입 선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뒤쪽에 송풍구랑 온도 조절까지도 가능하게 3존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열선이랑 여기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뒤쪽은 컵홀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얇은 뭔가 한 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 이런 얇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디자인 예쁘게 해놨네요. 가운데에 독서등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A5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아우디 버추얼 콕핏, 그리고 아우디 커넥트 같은, 아우디 커넥트는 이제 차량의 원격 제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좀 옵션에서 아쉬운 점은 이 스포츠백 모델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트래픽 잼 어시스트, 그러니까 약간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쿠페랑 카브리올레 모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쿠페랑 카브리올레 모델에는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스포츠백에는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들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 아우디의 프리센스 시티라는 저 위쪽에 카메라, 뭐 레이더를 활용해서 긴급 제동 같은 거 위험 상황에서 막아주는 이런 기능들이 다 탑재된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면 A5 스포츠백이 6,237만 4천 원, 그리고 쿠페는 6,384만 5천 원, 카브리올레는 7,268만 원입니다. 가격이 조금 다소 높은 감이 있죠. 근데 많은 안전장비와 편의장비, 이런 신기술들이 대거 들어갔다는 점에서 어쨌든 상품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저는 다음에 다른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